포항 선생 전국 피어 대회 참가를 위해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6월 22일 문화체육관광장과 박양호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부산으로 300만원에 경북안동에서 서시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년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께서 서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학을 배웠는데 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서예의 매력을 느껴서 대학교는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은 서예 전문으로 졸업을 했어요. 원광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서예에 완전히 천착해가지고 지금까지 개인 작업실을 운영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광 1회 희호대회 대상 받았고요. 경북 서협 경북도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서예를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한문이나 자기 정신이 또렷하게 안 쓰면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진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매일매일 글씨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60여 명 왔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예인드 하는 분들이 좀 가고 싶고 오기 좋은 날짜를 택해보는 게 어떨까 하다가 6월로 한번 해봤어요. 오기 좋은. 그랬더니 작년에 배에 되는 430여 명 이상이 지금 참여가 돼가지고 지금 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장 주변의 식당에 활성화를 하고 장사를 좀 시켜야겠다 그분들에게. 그래서 그쪽으로 버스 두 대 보내고 나머지 버스는 군청 뒤 보건소 주변에 그 음식점도 좀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5천원 오신 분들에게 관내를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가평 자라섬에 있는 이화원을 답방하고 또 가평에 해발 600여 미터 이상 되는 호명호수를 관람토록 해서 가평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를 하게 되었어요.